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블로그 내장 류마티스에서 올려드린 자가면역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7가지 음식 첨가물에 대한 독일과 이스라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기사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7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자가면역 질환 위험성을 높이고, 장의 저항성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이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여기 본문 내용이 영문으로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 부분만 정리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리뷰 내용 살펴보기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 8가지 먼저 말씀드렸었죠. 오늘 내용은 이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방부제, 살충제, 첨가물, 첨가료를 주의한다는 1번과 7번에 해당한 내용이면서,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내용이 걸쳐져 있는,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기사 리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 첨가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 오늘 기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7가지의 음식 첨가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음식 첨가물들이 자가면역 질환, 오토이뮨 디지즈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 음식 첨가물들 장의 저항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을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자가면역 질환과 굉장히 밀접했다는 거, 제가 그동안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에서도 역시 음식 첨가물들이 장의 저항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자연 상태의 음식이 가공식품, 첨가물보다 좋은 이유는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에 취약한 것이 가공식품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류마티스 질환 식이요법 1번, 자연 상태의 음식을 섭취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그 내용과 부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완전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음식 첨가물 7가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7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설탕. 제가 단맛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번으로 설탕이 들어있고, 2번은 소금, 담백하게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세 번째가 이제 유화제인데, 이 유화제라는 것이 결국 음식 첨가물 중에서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버터나 마가린, 그리고 커피 음료, 그리고 각종 음료수, 그리고 초콜릿. 자가면역 질환 발생한 분들 보면은 발병 전에 초콜릿을 그렇게들 많이 드신단 말이죠. 단맛을 많이 드신다. 초콜릿, 유화제가 들어있고, 특히 아이스크림, 과자, 각종 소스, 이렇게 유화제를 많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기름이나 방부제 조미료 같은 유기용매가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글루텐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가공 베이커리나 가공육, 가공 유제품 생산 시에 들어가는 트랜스 글루타민, 이 접착에 쓰이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접착에 쓰이는 첨가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노식품, 산업에 의해서 발전되는 나노 단위의 음식들인데, 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미터, 굉장히 작은 분자 단위의 크기를 말씀하는 음식들인데, 음식의 맛과 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로서 나노식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노식품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이 나노식품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나 과정을 잘 공개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나노식품, 이 나노 단위의 음식들, 이 포장지에도 쓰이고요, 음식을 어떤 만드는 도구에도 쓰이고, 음식 자체에 어떤 추가되는 첨가물로서 쓰이는 것이 지금 이 나노식품들인데, 이 나노식품에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 나노 단위의 음식 분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인지 지금 전혀 입증이 되지 않고 있고, 안전성이 답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이 산업화될수록 음식 단위가 나노 단위, 분자 단위로 작아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세포막을 투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고,
그 결과로 우리 몸에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화, 음식 산업의 대형화가 결국은 우리 사람의 건강, 특히 자가면역 질환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음식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식 산업화가 대량화, 발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더욱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식품 첨가물들은 제가 말씀드린 류마티즘 식이요법 원칙에 부합되는 그대로 부합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각별히 주의해서 음식 섭취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